삼성 갤럭시라는 되게 훌륭한 팀을 2018년에 인수를 하면서 젠지 스포츠라는 걸로 다시 태어났는데, 일단 2014년과 2017년 되게 의미가 있었죠. 삼성 White are the 2014 World Champions. 2014년에 월즈 우승 당시 멤버였던 마타 선수가 지금 마타 코치로 뛰고 있고, 살면서 정점을 한번 찍어봤다. And also the MVP of the World Championship Finals of 2014. It's going to be Mata. 서포터 출신 MVP가 아직 유일하거든요. 되게 뜻깊은 기록인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2017년은 진짜 우승이 가능성이 그렇게 큰 팀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결승전 할 때는 아무래도 그 전년도에 이제 SKT한테 이제 결승전 그 트로피를 뺏겼기 때문에 또 다시 이제 리벤지 매치가 돼서 그냥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우승 문턱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열망이 남들보다 더 강했던 거 아닐까. 이번에는 진짜 무조건 이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와! 아니, 방금 앰비션이 진지를 괴물같이 다 넣었어요. Samsung Galaxy push mid first. You can see the flash ult. They've caught Faker. 경기 승기를 잡았을 때 우승을 했다라는 게 실감이 나긴 했지만, 그 넥서스를 딱 깼을 때의 그 약간 짜릿함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Champions. 실력 좋은 선수들이 모여서 좋은 코칭 스텝과 선수들이 진짜 만들어낸, 월즈 중에서도 되게 큰 임팩트가 있던 그런 챔피언이었거든요. 정신을 계승하고자 이 팀을 인수했고, 그래서 저희도 계속 도전하고 있죠. 영광스러운 것들은 이제 젠지라는 이름으로 또 한번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번 경험해봤지만 또 해보고 싶고, 선수들도 그걸 위해서 달려오고 있으니까요. 저희한테 거의 모든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거의 1년 동안 이거 하나 바라보고 왔다. 일단 뭐 우승하는 난이도도 높고, 월즈 우승이라는 그 타이틀에 대한 중요도도 높은 편이라, 아무래도 우승을 향해 가는 과정이 좀 순탄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해가지고, 좀 대회를 진행하면서 질 때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때마다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우승을 하게 된다면 그간의 그 싫었던 감정들과 노력들의 보상을 받고, 그 짧은 순간을 위해서 보상을 받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증명을 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라고 생각을 해요. LCK에서는 되게 엄청난 성과를 거둔 팀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죠. 현재 이제 저희가 LCK 4회 연속 우승이라는 최초 기록을 세웠고, 1년 만에 LCK가 MSI 우승 트로피를 달아납니다. 국제전 이번 MSI에도 7년 만에 LCK가 다시 찾아오면서 많은 영광을 가져다 줬지만, 팀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런 역사를 썼다는 거에 대해서인데, 월즈라는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전까지는 선수단 입장에서는 아직 안 끝났다. 예, 끝까지 가볼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1년 내내 열심히 하면서 잘하기까지 하는 게 이제 쉽지는 않은데, 체력적으로 되게 힘든 것 같고, 힘들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이제 많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갈리거나 소모되거나 체력적으로 소진이 되다 보면 과하게 부정적일 때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물론 팀도 그럴 때가 있을 거고 이번에 예를 하나 딱 들면은 저번 경험도 많고 이긴 경험도 많은 애들이라 저도 잘 털어내고 이겨낼 거라고 믿지만 몇 번을 다시 일어나려고 해도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이겨내고 잘 준비했으면 좋겠네요. 지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어쩌다가 이런 사태가 일어났고 뭐가 우리한테 부정적인 영향이었고 뭐가 긍정적인 영향이었고 앞으로 뭘 생각해야 같은 실수를 안 할지도 좀 생각을 하고 이러는데도 이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일어나니까 생각을 계속 정리하고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지금 배가 불렀구나. 한번 질 수도 있는데 이기는 게 당연한 세상이 아닌데 내가 더 노력했을 때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더 오게 하고 그게 승리로 조금이라도 더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한 상태구나. 아무래도 경기를 모든 게임을 다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졌을 때의 이제 수습 같은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여기서 지더라도 결국에 월드 우승은 내가 하겠다 이런 느낌의 이제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선수들이 게임에서 진다고 한들 프로게이머는 그냥 다음 경기 이기는 거 말고 증명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팬분들을 위해서라도 다음 경기 이겨야겠다. 결과가 아쉬워도 그 모든 과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결과가 아쉽다고 실패자가 되는 거면 이 세상에 실패자 너무 많아요. 결과가 아쉬워도 그걸 안고 다음을 위해서 발전을 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다시 목표를 향해 가는 것 뿐이었던 것 같아요. 졌을 때 저는 프로게이머로서 항상 제가 발전하는 게 팀의 발전에 엄청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선수나 그렇지만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제 문제점을 찾은 거로 제가 다음 경기에서 더 잘할 때 그게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자신감이 있으려면 평소에 연습을 열심히 더 하는 거죠. 평소에 더 열심히 하는 만큼 자신감이 좀 비례할 수 있게 더 평소에 좀 열심히 하려고 분위기도 잡고 잘하는 만큼 더 열심히 해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연습량과 준비한 데이터에 의거한 자신감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자신감이 없으면 방향성이 없는 무의미한 연습이 없게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자신감이 없으면 뭔가 준비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네. 뭐 오늘은 5시 전에 자는 거야 우리? 아니 저 사람 왜 이렇게 놀라워? 형 이제 사람 만나서 그런 거예요. 저 이제 저 올라갈 사람이에요 저는. 야, 공부가 판수가 많아. 공부가 제일 열심히 해. 수환이가 제일 많네. 수환이가 제일 많네. 빨리 열심히 해서 좀 올라오잖아. 카메라 끄고 있어. 인사하고 가라. 부끄럽게 인사를 해. 본부가 인사해. 제가 최대한 웬만하면 연습실에 늦게까지 있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냥 더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거고 제가 그냥 계속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가지고 계속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 약간 끝까지 의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길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것밖에는 네, 그냥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겨내고 그렇다고 너가 포기할 거야?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냥 울며 겨자 먹으며 그냥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실력이 늘어있고 그렇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하얀색 유니폼을 원했어서 너무 마음에 들고 제가 지금까지 봤던 유니폼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상토리아에서 프로덕트 소싱 MD를 맡고 있는 김준태라고 합니다. 일단 이번 롤드컵이라는 큰 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꿈을 향한 젠지의 여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제 화이트랑 골드 컬러에 젠지의 상징인 호랑이의 매서운 발톱을 모티브로 한 로고 디자인을 한번 입혀보도록 기획을 했고요. 꿈을 향한 젠지의 이제 여정을 이제 백그라운드에 큰 그래픽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선수들조차도 저희가 이제 계약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월드 유니폼이 화이트로 만들어지면 어떨까요?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고 그 짝수년도 홀수년도 볼 때 월즈 우승한 팀이 유니폼 색깔이 이렇게 흑백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올해 화이트 유니폼을 해야 롤드컵 우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이런 것까지 뭐 맞추면 그래도 뭐 나쁠 건 없으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느낌인 것 같네요. 잘 다듬어진 경기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든 팀이 다 덤비는 과정이잖아요. 그 별 하나 따내려고. 프로스포츠라고 하면 사실 결과만 다 기억을 하죠. 이 과정이 있어야 그 결과값이 온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사실 과정이 없으면 저는 그 다음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과정 속에 뭐 또 성공과 실패와 많은 것들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다음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게 또 저의 역할이기도 하고 저희가 너무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선수들이지만 그 과정도 사실 뭐 순탄치는 않았거든요. 어렵게 이뤄낸 결과라는 거에 대해 조금 한 번 더 고민하고 아직도 많은 기록을 세울 수 있다는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서 그 월즈라는 여정은 정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정말 후회 없이 돌아오는 거를 바라고 있고 오랫동안 바라는 것에 다가가지 못할 때 오는 상실감이 항상 크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마음을 잡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계속 프로 생활 하는 동안 항상 도전할 거니까 힘이 힘들었던 기억조차도 그 선수들이 나중에 극복해내는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선수들께서 이제 열심히 노력했던 모습들 하나하나가 정말 저에겐 소중한 경험으로서 나도 저 선수처럼 열심히 살 수 있고 저 또한 뭔가 힘든 일 아니면 조금 증명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그 선수들의 어떤 정신을 조금 본받아서 열심히 살고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코치가 늘 그렇듯 항상 좋은 경기력만 보여줄 수는 없는 거고 승리하는 날이 있다면 이제 패배하는 날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선수분들께서도 너무 부담감 지지 마시고 선수분들의 뒤에는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팬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건강하게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경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프로게이머의 목표가 뭐냐? 저는 제가 먼 날에 은퇴했을 때 이 선수 응원하길 잘했다. 제가 찾아왔어요. 저희 19년도에. 와? 잠깐만. 19년도. 와. 제가 진짜 개소리다. 엄청 어렵겠네요, 저희 둘 다. 아, 그럼요. 몇 년 전이야? 5년. 5년? 그리고 제가 항상 즐거움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데 제가 즐겁기 위해서 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승리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빛나는 별이 되도록 팬분들께서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있는데
팬분들의 별 또한 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Reaching for the Star. 별을 향한 진지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